오늘 주시는 말씀은 속지 말라예, 속지 말라. 예, 따라 하십시다. 속지 말라. 아무리 이 세상의 전문가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는 안 속을 것이다, 오히려 남을 속일 것이다 하지만은 속이는 사람도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다 속게 돼, 100%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생을 속는다, 내 일생을 살면서 속는다,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그 많은 시간 온갖 충성하다가 속는다, 누구를 사랑하다가 속는다, 누구를 믿었다가 속는다, 예? 속았다,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 물질적으로 사기를 당했다, 요사이 얼마나 속습니다. 전세 사기에 속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밝은 세상에 오늘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속아 넘어갑니다. 모두가 속습니다. 나는 안 속으리라 생각하지만은 다 속습니다. 이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사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라고 하지만은 운동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안 속는 거예요. 야구도 속이는 거예요. 막 직구로 오지만은 타자 앞에 와가지고 공이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탁 깔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밥이, 이 야구공 실밥이 있어요. 그 실밥을 가지고 각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 변화구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다해 던지는 것 같지만은 오는 거 보면 아주 속여서 아주 느리게 오게 하고, 예? 이쪽으로 왔다가 밖으로 공이 다 잡혀와서 척 밖으로 나가버리게. 위로 솟아올라가기도 하고, 0.4초 내에 오는 거예요. 거리가, 그 거리가 0.4초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는지. 제가 고속도로에서 잠깐 휴게소 옆에 주차하는, 쉬는데 여러 세워보면 지나가는 차가 140km로 달리는 차는요, 얼마나 빠른지. 그 큰 자동차도 한순간에 가는데 요만한 공이 150km로 와보세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0.4초 내에 그 공을 쳐야 되니까. 저 우리 교회 야구하는 분들이 있고, 야구 감독하는 최우수 MVP를 받은 우리 김광림 집사님이 있어서 내가 그 야구 교실에 가가지고 한번에 이거 쳐봤어요. 각가지로 속도에 따라서 뭐 100km짜리도 있고 120km도 있고 140km인데 목사님은 70km로 치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70km 오는 걸 치는데도 못 치겠더라고요. 나도 운동에 감각이 상당히 있는데도 공이 오면서 각가지로 회전하고 돌리는 공도 있고 베레벨 깨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치는 가는데 와가지고 딱 떨어지기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치는 거예요. 실력 없으면 못 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실력으로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 축구 속이는 거예요. 가는 척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이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김민재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잘하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 속이는 거예요. 인생 다 속이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저 사람 속이는 거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는 지식으로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주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국가도 국가 간에도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전쟁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국방력과 함께 정보력이 뛰어나지 않은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다. 그래서 미국에도 스파이가 있고 미국도 스파이 많아요. 영국도 스파이가 있고 독일도 스파이가 있고 동서독에 몇만 명의 스파이가 있었어요. 스파이 없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에 중국에서도 여와 있었다 그잖아요. 중국집을 하면서 경찰서를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온갖 정보를 중국으로 본토를 가져갔다. 작년인가 그거 드러나가지고 야단났잖아요. 우리 모든 좋은 거 가져간 다른 나라에서 실력으로 하면 중국이 실력으로 못 따라오니까 다른 나라 모든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다 빼앗고는 돌려보내버려요. 원래는 이 자유 이 시장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중국은 아주 그런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모르고 들어가 울렸고 내가 왔던가 롯데도 지금 현대도 철수했잖아요. 왜? 딱 기술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 나가라는 거. 그전에는 형편없어요. 중국같이 뒤처진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꾸 남의 나라 기술을 빼앗아 가. 이번에 어제 신문에나 어제 뉴스에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국가 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면 18년 징역형을 내린다. 이건 진작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그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몇 조를 걸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몇 년 동안 기술 개발한 걸 중국은 그 우리 그 삼성의 높은 사람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 개인에게 줘. 그럼 그 사람 나쁜 놈이죠. 국가를 배신한 그 회사에서 자기가 크고 그만큼 돼가지고 뒤로 기술을 중국으로 줘가지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이 그 해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중국 팀이 여기 와가지고 전자 분야의 모든 정보를 이 분야의 삼성에 누가 기술이 있느냐 선임 기술 교수가 누구냐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 가정을 접근해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그다음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간첩만 간첩이 아니에요. 기술도 이전하면 그것도 간첩이에요. 팔아먹는 거는 간첩이야. 아주 나쁜 거예요. 예. 아멘도 안 한. 예. 제가 그전에 있던 회사가 그 실을 만드는 회사예요. 실. 그리고 연사. 이거는 나일론 실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이렇게 회사에 보내가지고 그 회사가 옷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원사를 가져다가 여기서 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야가 뭐냐면요. 이 실크. 그걸 인조. 그 실크가 뭐 루에에서 나오는 그 실크를 그러잖아요. 실크 맞죠? 예, 그 회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술자가 누구냐면 일본에서 직접 와 하는 거예요. 50년 전에 제가 보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간단한 기술인데 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전부 수십 개의 그 실을 한테로 묶어가지고 하는 걸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앉아서 간단한데도 핵심 기술은 일본이 가지고 고 해주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 받아. 안 주는 기술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닫기를, 야, 일본 사람은 대단하다. 절대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매수당하지 않고 그 기술을 꼭 지킨다. 대단한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에, 아, 미국 사람 기술 뺏어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기술만 넘어가면 한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중국으로. 우리는 국토도 지켜야 되지만 삼성전자의 기술도 강력하게 지켜줘야 돼. 아멘. 예.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예. 온갖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탄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래요. 아, 사탄이 올 때, 사탄으로 오면 누가 모르겠어요. 올 때 다 속이려고 천사로 과장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다 7장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은 이리지만은 양의 가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기도해라. 안 속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요사이 보면 남편에게도 속고 사기당하는 결혼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예.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예. 우리 교인도 안타까운 일이 많은 거예요. 결혼하고 몇 달도 안 됐는데 가보니 아기가 있고요. 엉망이에요.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하나도 없는 건달이고요. 예?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것이 사기범이에요. 우리 교도소에도 사기범이 제일 많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천하의 머리 좋은 사람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기범. 수백 명, 수많은 가정을 다 망치고 자기는 구속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야 그렇게 들어왔지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속지 않도록, 세상 전체에 속아요. 어쨌든 속. 정치 나중 보면 속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도 교회 나와서 속지 않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속으면 한순간에 다 털리는 거예요. 다 부도나고 다 망하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크게 안 벌어도 속지만 않으면 평생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시는데,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한순간에 마지막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큰, 옛날에는 약국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아주 잘 사는 사람. 이분은 얼마나 약 도매업을 그 지역 전체를 하는데 그냥 약국만 여기서 몇십 메다 건물 전체가 약국이, 수많은 병원에 다 여기서 다 내보내죠. 그런데 서울에서 그 사람 돈 많은 것을 알고 도박하는 사람이 한 팀이 그곳에 와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옆에다 집을 사가지고 전혀 고급차만 굴리는 거예요. 다 굴리고 좋은 곳에 나갔다가 탁 들어오고, 들어오면 누가 인사하고 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만 옆에서 보면서 하루는, 아이고,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만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아유, 일찍 나오셨네요. 예, 저는 옆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식사하면서 걸려든 거예요. 딱. 3년 만에 홀랑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잘 살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저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사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깨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어요. 교회를 떠나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세상은 천국 같아도 다 배후의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야구를 속이는데요. 뭐 나는 똑바로 치려고 하지만은 공은 그때 보면 위로 싹 올려가지고 스트라이크가 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올 때는 딱 스트라이크로 와요. 와가지고 탁 앞에 떨어뜨려 버리는데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헛스윙 해버려요. 예. 또 도루라고 하는 거예요. 도루라는 말도 도적질한단 말이에요. 예. 속이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도루해버려요. 내 인생을 도루해버리는 거예요. 안 당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전에도 그분이 우리 교회를 여러 번 왔었어요. 이분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셨고 국회의장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설교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목사님이 하는 설교 예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언덕을 무거운 짐을 싣고 황소가 힘을 다 올라가는데 막 때리는데 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똥을 푹 쌌다는 거예요. 탁 떨어뜨렸는데 소가 지나간 다음에 그 주변에는 소똥구리들이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더라도 똥 하나를 더 가져가려고, 소 조금이라도 더 굴리려고, 더 가져가려고 막 밀어대면서 온 식구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서로가 가져가려고. 그게 뭐냐? 정치라는 거, 정치. 국회의원 되려고 선거 때가 되면 똥 하나가 뚝 떨어지면 너도 나도 국회의원 된다고 소똥구리를 찾아가지고 자기 보고 한 말인데도 눈물이 퍽 나오더라. 아, 나는 소똥구리다. 소똥구리. 나중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집에 결국 있는 건 똥밖에 없는데 이 세상 별것 아닌데 천하의 인기 있어도 나중 대통령을 해도 나중에는 자살해 죽는데 별게 아닌데. 예?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제일 잘했다는 분이 DJ하고 YS예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 이분들은 대통령 시작할 때는 모든 국회의원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둘이 사진 찍어야 국회의원이 되고 인기가 말, 힘이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끝날 때 되니까, 곧 잠깐 끝날 때 되니까 당에서 쫓아냈어요. 우리 당에, 당신 이름으로는 우리 당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 다 쫓겨났어요. 외로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다 소똥구리예요. 대통령이 돼도 나중 되면 5년 만에 그 당에서 쫓겨나는, 자기가 세운 당에 자기가 대통령인데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진 같이 찍으면 국회의원 안 돼. 그래서 사진도 같이 안 찍어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영원한 줄 알지만 속는 거예요. 천하가 다 DJ 그래도 지나면 속는 거예요. 소똥구리예요. 소똥구리. 세상에 나가서 더구나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데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주님, 오직 주님. 7년을 하루같이 그러면 평생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쫓겨나, 쫓겨나. 마지막 쫓겨나. 주님은 우리를 평생 시편 48편 12절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는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앞에 반석에서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아 목말라 죽겠구나 목말라 아 물이 없어 목말라 그때 나의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아 나는 이제 길이 없다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아 나는 죽었구나 주님은 내 생명이 되셔서 질병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수많은 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치 않게 하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노래 한번 불러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예. 이 세상은 잘 나갈 때는 괜찮지만은 어려우면 실패하면 병들면 실력 없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버려요 다 버리는 세상 세상은 우리를 버려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 한 번도 실망시킨 일 없었어 저는 평생 어려서부터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들어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당할 때도 나는 평안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오신다 날 버려두지 않는다 도와주신다 나를 살려주실 거다 너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성경 있다 그랬죠 이사야 41장 10절 열왕기하서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와 함께한 자는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이이다 나를 엘리사를 도단성에서 적들이 와가지고 뺑 둘러 쳤어요 군인들이 그냥 겹겹이 쳤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와서 선생님 야 왜 이러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문 열어보세요 선생님 잡으려고 수천 명이 선생님을 포위해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그것만 보느냐 나를 둘러 죽이려고 하는 세상의 군인만 보느냐 권력만 보느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주의 종은 부모가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교인이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지켜줄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가족이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친구도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엘리사가 너는 영안이 없어 기도 안 하니까 모르잖아 넌 눈 기도해봐 주여 눈 떠봐 졸지 말고 눈 떠봐요 딱 떠보니까 불병거 하늘에 불이 훌훌 타는 병거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늘 충만함. 하나님 우리의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주시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몇 곳이 우리의 믿음을 주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람을 뽑는데 지도자를 뽑는데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독재국가는 선거가 없어. 선거는 형식이고 선거를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그래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투표야. 이 투표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가 정직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조작을 해버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국민이 뽑은 대로 안 하고 거기에서 권력자와 손을 잡고 매수를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민주주의의 최대적이고 최대 위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관리를 안 하고 한 당에 치우쳐 있다든지 그러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사람을 뽑는데 모든 뽑는 거는 선거를 통해 뽑는데 선거가 공평하지 못하도록 예, 조작을 하면 선거는 하나만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건 공산주의는 아예 공산주의 독재를 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선거를 한다고 해놓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국민들에게 의심을 사고 해서 실제로 그럴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예? 얼마나 안타깝고 전 세계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예, 정말 우리 이를 어떻게 세운 우리 대한민국인데 예? 그 다음에는 어디냐? 재판이에요. 재판. 국회는 법을 만들지만은 아무리 법을 만들어 재판하는 판사는 절대로 이념이나 어느 당에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누구를 봐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에 교회 지도자와 재판이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에게는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고 돈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하면 그건 공평한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한쪽으로 재판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와 가까운 만약에 판사가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아무리 해봐야 국회가 아무리 있으면 소용없어요. 판사가 그렇게 공평한 재판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판사들의 판결이 공평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을 해왔어요. 이거는 아주 자유대한민국의 최대 적들이에요. 최대 적들이에요. 저는 서울에서만 50년을 목회했는데 이렇게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몇 년 동안은 본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두 그냥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그동안 싸움했는데 맞아 이제 와보니까 재판부가 문제 있고 선관위가 문제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방송이에요. 방송. 방송을 신뢰해야 돼. 그거는 방송국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 방송국에 적의 세력이 침투해가지고 방송을 한 정권을 위해서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지 이곳에서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에게 기울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주의 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는 방송이 혼자서 하는 방송, 개인 방송이 100만 명 시청자도 있고요, 정부가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방송국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방송을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저도 지난 여러 해 동안 뉴스를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이야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전체가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 모두 교인들이 이런 일에 교인들이 귀한 거예요. 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제 큰 교회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참 큰 교회가 앞장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4년 전에 신문을 보고 놀랐어요. 목사님들 700명이 서명을 해가지고 정부를 향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적, 예? 해가지고 신문에 냈어요. 광고에다가. 그래서 내가 이걸 가슴에 덜컥 넣을 줄, 야, 이 사람들 죽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냈을까? 역시 목사님들이 다른 거예요.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때 가만히 안 있거든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3,000명이 죽여라. 이 좌파들아 죽여라 그러고 3,000명의 목사들이 서명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깨닫게, 아, 한국교회는 안 죽었다. 이 목사가 살아있구나. 목사가 잡사가 아니구나. 목사가 모두, 큰 교회 목사는 다 죽었는데 적은 교회 목사들이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그 다음 정부에서 강력하게 목회자들 향해서 강력한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 몇 명이 신문에다 나 다 죽여라 달려들어. 그래서 이야, 그때 광주에서도 목사님들이 천몇백 명이 나섰어요. 전라도 광주, 전라도 하면 다 모두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목사님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전라도든 경상도든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지역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문제예요. 전국 못 가. 전국 못 가.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오! 목사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는 살아있다. 만 명이 났었는데 만약에 조금만 더 탄압했더라면 3만 명, 5만 명 다 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 목사들은 시대를 보는 눈이, 그래서 속이는 걸 전문가들만 아는 거예요. 전문가가 누구의 실력이 있어야 그 공이 오는 걸 기어이 알고 쳐내는 거야. 커브 오는 걸 그걸 알아야 돼. 던질 때에는 똑같은 자세로 던지는 거야. 느리게 오는 것도 똑같이 빠른 직구 던지듯이 던지지만은 왔을 때 그걸 알아채려. 그게 실력이. 목사들은 아는, 교인들은 아는, 교인들을 못 속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는 그건 엉터리 교인이야. 교인들이 하나님 편에 안 서서 시대를 바로 모르고 그냥 세상에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놀아나가지고 까불어대는 거는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시대를 바로 보아야 돼요. 예. 아멘. 예. 예. 우리 교회는 나는 한 번도 예. 광화문에 나간 일도 없고 지원한 일도 없고 이런 한푼 도와준 일은 없어요. 그러나
바른 메시지는 들어야 돼요. 우리 교인이 예, 놀아나는 이 투수에 대해서 항상 스윙하고 그 세상에 쏙는 거예요. 쏙는 거. 권력에 쏟고 모든 일을 쏟는 거예요. 쏟는 거. 신앙을 인생을 쏟으면 그 인생이 뭐 잠깐인 인생도 쏟지만은 신앙을 쏟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 영원히 지옥 가니까 영적으로 쏟으면 일본이 그렇게 한국을 넘어뜨려도 다 넘어갔는데 교인들이 안 넘어갔어요. 교회가 안 넘어갔어요. 끝까지 안 넘어갔어요. 일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망한다. 하나님 없이 저렇게 망한다. 교인들은 순교로 한국 교회를 지킨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지키자. 교인이 삼성전자 기술 내보내듯이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교인으로서 그 교회 중심으로 안 살고 교회 안 지키고 뭐 누가 돈 몇 푼 준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놀아나는 이 한심한 교인, 그런 교인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안수집사다 권사다 그 정도가 되어서 그렇게 놀아나면 그건 교인 자격이 없는,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은 이 속는 데 대해서 따라 속지 말라. 예, 모든 일에 우리 속는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 하는데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